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프리고진이 러시아 형무소에 들어가서 죄수들을 모아놓고 바그너 그룹에 들어오라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설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는 정부 허락을 받아서 죄수들을 바그너에 영입할 수 있다. 바그너에 와서 일하는 조건은 6개월간만 용병으로 일하면 죄를 사면해준다. 거기다가 6개월간 매달 10만 루블씩 월급을 지급한다. 그런데 전쟁 중에 사망하면 위로금 500만 루블을 지급하는데 용병들의 사망률은 10에서 15% 되고 20% 정도는 전투 중에 부상을 입는다. 바그너에 들어오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둘째는 음주와 마약은 절대 안 된다. 셋째, 도둑질도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죄수들은 너도 나도 입대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브리고지는 이러한 러시아 형무소에서 근 10년을 본인이 복역한 전과가 있어서 이들 죄수들에게는 브리고진의 말은 그야말로 매우 높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리고진은 1961년생입니다. 지금의 상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서 체조학교에서 스키를 전공했는데 이미 18살 때에 지역 범죄에 가담합니다. 20세가 되던 1981년에는 강도, 사기, 미성년 매춘과 관련된 성범죄로 1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9년간 복역하고 사면을 받고 1990년에 석방됩니다. 1981년이면 당시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로 체제가 안정되어서 범죄가 그다지 극성을 부리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그것도 징역을 12년을 선고받아 살았다면은 범죄 혐의가 상당히 높고 소위 마피아 두목 수준의 범죄자였을 겁니다. 다시 말해 범죄 세계에서 징역 9년 이상을 살은 전과자라면 그 세계에서는 소위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29세에 사면으로 출소하여 핫도그 사업을 시작하여 체인점을 만들고 돈을 벌었습니다. 가히 돈 버는 데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핫도그 체인점에서 번 돈으로 1993년에는 요식업 레스토랑 사업에 진출합니다. 1998년에는 상페테르부르크의 뉴 아일랜드라는 이름의 선상 식당을 개설합니다. 이 선상 레스토랑은 일약 이 도시의 간판 레스토랑이 되는데 푸틴 대통령은 2001년 당시 프랑스 대통령인 자크 시라크가 러시아를 방문할 시 이 식당에서 대접을 하였고 그 후 일본의 모리 요시로 수상에 이어 2002년에는 부시 대통령을 이 선상 식당에서 대접을 합니다. 이때부터 브리고진은 푸틴의 요리사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브리고진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패스트푸드 음식인 브린 도날드로 돈을 벌면서 건설업으로 사업을 확장합니다. 콩코드 회사 이름으로 수많은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페테르부르크 주민들로부터 토지 이용 관련 범법 행위도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어쨌거나 건설업으로 많은 돈을 또다시 벌어들입니다. 2010년에는 러시아 학교와 군대 급식 공급 계약을 독점 수주했고 이를 위한 식품 가공 공장을 준공하였는데 이때 푸틴이 참석하여 푸틴과 브리고진의 밀착된 관계가 다시 수면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브리고진은 핫도그 장사에서 상페테르부르크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추측컨대 이미 이 도시의 밤거리를 혹은 뒷골목을 브리고진이 장악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범죄 세계에서는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브리고지는 이미 올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2014년 돈바스 내전이 일어날 당시 브리고지는 바그너라는 용병 그룹을 인수합니다. 이 바그너 그룹은 그 당시 도네츠크 전투에 일부 참여하였다가 2015년 가을에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아드레드 도시로 출정을 갑니다. 이때부터 바그너 그룹이 용병으로서 각종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밖에 프리고지는 2013년, 2013년 상페츠르부르크에 약 250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고용하여 IT 회사, 소위 인터넷 연구소를 만들고 각종 SNS상의 여론 형성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때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선거 여론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고지는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말을 하여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프리고지는 부정축제와 관련해서 현재 러시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소위 민주화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가 프리고진의 부정축제 내역을 폭로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프리고진은 러시아의 유명한 미디어 업체인 얀덱스 회사와 소송을 겁니다. 얀덱스의 검색 엔진에서 소위 그의 부정축제 간행물 22개를 삭제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이 부정축제 반부패 목록을 폭로한 자가 나발리이고 나발리는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독살 시도에서 겨우 살아나 지금은 러시아 교도소에 있는 것은 하나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나발리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프리고진이 속한 회사와 프리고진 개인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고진은 현재 러시아 국방장관과 총참모총장을 상대로 이번 특수전을 둘러싸고 정치적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러시아 국방부의 조직체계상 프리고진의 바그너 용병은 일개 사단 규모도 안 되는 병력이며 비교조차 불가한 열세 속에서도 프리고진은 국방부 장관과의 갈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겨루기 배경과 이렇게 대놓고 국방부 장관을 비방할 수 있는 프리고진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문제는 현 전선의 지지부진으로 요약됩니다. 전체 전선을 주도하는 러시아 군 입장에서는 현재의 전선 대치가 최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다른 숨은 비장의 카드가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실제 전투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집단은 바그너 그룹입니다. 실제로 바그너 그룹과 체첸 그룹이 이번 특수전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우폴 점령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체첸군이나 빠빠스네야 그리고 솔리다리에 이어 바흐무트 공격에 있어서 바그너 그룹은 확실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러한 팩트를 배경으로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죄수를 사용하고 용병의 월급이 높다고 쳐도 일단 전투력이 바그너 그룹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투 현장에 솔선수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부대원들을 격려하고 다닙니다. 프리고진은 국방부 장관과의 대결 구도를 이대로 가져가는 것이 향후 그의 정치적이나 군사적 입지를 다지는 데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국방부의 대립 구도를 가져갈 겁니다. 사실 바그너 그룹은 전체 러시아 군대의 국방력 수준에서 보면은 전혀 상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그너 그룹의 치외법관적인 권한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것은 푸틴이 용인하지 않으면 그러한 무소불위의 치외법관적인 발언과 대우는 러시아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푸틴은 프리고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쇼이구처럼 자기의 등을 내맡길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가? 이 영상은 과거 푸틴이 서방 기자들과의 회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프리고진을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답변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친구의 관계는 아닙니다. 정부의 어떤 조직 체계와도 연관이 없습니다. 라고 푸틴은 말합니다. 여기서 기자가 재차 전화를 하는 사이 아닙니까? 하자 답변은 당연하지요. 수많은 사람들과 통화하는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는 내 친구는 아닙니다. 나는 그를 알죠. 그런 종류의 사람은 나에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자가 한 걸음 더 깊숙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당신의 추한 일들을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푸틴은 말합니다. 나는 추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일을 하고 있지요. 라고 말을 자릅니다. 다른 장소에서도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시다시피 프리고진은 당신의 주방장으로서 바그너 용병그룹을 이끌고 시리아, 돈바스,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푸틴은 그들이 용병 사업은 그들의 비즈니스이고 그러한 모든 행위는 러시아 국내 법률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만일 이들이 법을 어기면 검찰청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푸틴은 공식적으로 프리고진과의 관계에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개 비즈니스맨으로 프리고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둘과의 관계를 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현 러시아 정치에 있어서 푸틴을 둘러싼 권력의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상상할 뿐입니다. 러시아 권력은 푸틴이 정점이 되어 메드베데프, 쇼이구 등이 정권 실세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말고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의장 니콜라이 파트로셰프, 1951년생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이 사람도 1951년생으로 소위 KGB, FSB 현 국장으로서 러시아 연방안보위원장의 직을 맡고 있는데 이들도 푸틴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브리고지는 들리는 말에 바트루셰프와 가깝다고 하는데 과거 FSB에서 바트루셰프와 함께 일한 전 러시아 연방 부총리 이고르 세친에게 브리고진이 탄약 부족을 호소하여 세친이 바트루셰프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부족한 탄약을 바트루셰프가 보급해 주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표는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방 KGB 즉 FSB의 5대 국장이 푸틴이고 그리고 뒤를 이어 6대 국장은 바트루셰프 그리고 7대가 현재 보르트니코프로 수장으로 있습니다. 결국 엄밀히 말하자면 푸틴은 오른쪽에 메드베데프, 쇼이구가 있다면 왼쪽에는 바트루셰프, 보르트니코프가 있는데 브리고지는 왼쪽에 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